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에 대해서는 별 입장이 없다면서 무대응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추석을 맞아 한복을 입고 인사에 나섰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한가위입니다. 소중한 분들과 정을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국민들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희망의 보름달을 품는 추석 연휴가 되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인사를 취임 후에 처음으로 한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눈길을 끌었던 것은 저 인사가 이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고 그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2분 30초 정도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했는데 2분 30초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추석 인사를 전했는데 김건희 여사는 단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고 아까 보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김정숙 여사가 문 대통령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추석 인사를 영상으로 내놓았는데 한번 보시죠. 이재명 대표도 역시 김혜경 여사가 옆에 없어요. 그냥 이재명 대표 혼자서 추석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김건희 여사가 말하지 않았고 이재명 대표는 아예 김혜경 여사가 옆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혁준 변호사 보시기에는 왜 그런 걸까요? 뭐 의도가 있는 걸까요? 뭐 일단은 두 분 다 이런저런 구설수에 올라 있고 더더군다나 이제 한 분은 기소가 될지 말지 거기가 그 포인트까지 갔었고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특검을 발의를 했다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하실 말씀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 할 그런 상황도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더 근본적으로 사실 김정숙 여사 이전의 영부인들께서 설이나 추석이나 이럴 때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씀하셨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아.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없었으니까 그랬고 그 이전에 심지어 그 가장 활발하게 사회 그 활동을 하셨던 분이 이희호 여사 아니셨습니까? 근데 이희호 여사가 이런 데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말씀하셨던 기억이 사실은 안 나고요. 아, 오히려 김정숙 여사가 좀 특이했던 케이스다. 제가 봤을 땐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 국민들이 결국은 대통령을 선택한 거지 뭐 영부인까지 선택한 뭐 참고는 했겠지만 뭐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뭐 굳이 말씀 안 하시는 게 이상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추석 연휴 첫날이었던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한 요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영상 준비돼 있습니다. 제가 또 취임하고도 예. 저 또 한번 오겠습니다.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거 흐르면은 딱 맞춤 맞겠는데. 흐르면 딱 맞아요. 저기 제이기 오라고요. 이거 흐르면 안에 있는 게 빠져나오니까 흐르시면은 염증치가 딱 될 거거든요. 네. 많이 드십시오. 부족한 거 있으면 더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명동성당에서 배식 봉사를 한 것인데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저 똑같은 저곳에서 내가 당선이 되면 또 오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뭐 지킨 거다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